측면에 있는 이 유창균 선수의 롱스로인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이번 장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대로 롱스로인. 오, 안쪽에서 그대로 슛! 선취골 뽑아내고 있는 양주시민. 그 주인공은 황정인입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면에서 굉장히 롱스로인이 좋았는데 네. 이 아쉽게 김덕수 선수의 이 캐칭 판단 미스로 지금 뒤로 흐르면서 이 황정현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해내는 모습입니다. 롱스로인도 양주시민이 준비한 또 하나의 공격 루트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측면에서 이 롱스로인이 굉장히 좋은 양주시민인데